전주시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있는 마스크를 빼돌리고 업무 시간에 술파티를 벌였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근무한 공익근무 요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을 요청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직원들이 빼돌렸다. 또 업무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주민센터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전주시의 소식지인 전주다음 수백 장을 쓰레기장에 버렸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빼돌린 적이 없고 술을 마신 건 근무 시간이 끝난 뒤였으며 쓰레기장에 버린 소식지는 기한이 지난 몇 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공익근무 요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용인해 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같이 맞고소하고 좀 대응을 할까 합니다.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권 담당관실과 감사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 비리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번 사태의 진실은 법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